영상 끊었습니다. 저 새끼 도대체 깜짝 놀랐잖아. 자, 마코마데스. 자, 마코마데스까지 점령했고요. 그럼 아프리카 속주는 정리가 끝난 셈이에요. 요 밑에가 이제 파자니아라 그래서 남쪽 역 지금 지명이 여기 어디지? 지금으로 치면은 튀니스 아래인데 수단인가? 모르겠다. 뭐 아무튼 Be welcome, I suppose. 네, 바나나. 저 지역은 사실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마우레타니아는 여전히 잘 안 되는구만. 차단 넘겨봅시다. 쟤들이 레프키스 공격하면은 로드합니다. 레프키스 공격하면 노도한다 그랬는데 이번엔 레프키스가 아니고 호러 새끼들이 디미디 공격했네. 어이가 없군요. 와 이거 로드해줄게요. 아 어떡하지? 내가 좀 막 지금 막 진격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타날 건 없는데.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The door is open to you. But if you wish to
Mithra's hairy balls. Your... 아이씨, 경. 얘네가 로드했냐면은 바꾸고 있었거든 이거를. 이게 돈이 좀 많이 투자돼 있던 거라서.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쟤들 뭐 그 우리가 하던 걸 막 약탈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넘겨줍시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돈은 없고 점 돈은 없고 정비해야 될 속주도 많고. 가라반티아가 사람을 빡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일단 빨리 가보죠. 잘 될지는 잘 모르겠다. 저건 또 한턴 거리가 아니라가지고 한턴 또 낭비하게 만들고. 정말로 최대한 빨리 기동하면서 어쨌건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되네요. 싫어. 내가 왜 그 와중에 또 마크마데스 공격해갖고. 저건 또 뭐야? 디미딘 다음 턴에나 공격해 줄 수 있고.
beauties, man. 정말 개자식들 가지가지 하는군요. 아르벤인가? 아무튼 얘들이 지금 I welcome you, worthy speaker. 나는 곧 너희한테 쳐들어갈 거예요라고. 대놓고 국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사실 또 막아줄 수단도 없고. 디미디 함락시켰습니다. 발하문 비 프레이즈. Setting forth in the name of Carthage. 아르베니가 사실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금은 이집트 왜 이래? 셀레코스가 저렇게 큰 거야? You would not sell much in our marketplaces. Our people are rather sophisticated and 셀레코스가 엄청 컸네. 그 와중에 또 요원질 하나 보네. 근데 실패했군요. 이집트가 망했어요. 큰 사건이죠. 이집트가 망했다. How can I serve Carthage? Laying siege to the settlement. At your command. Ready for orders. 레프기스트 탈환했고요. 'The door is open to you, but if you wish to go beyond the courtyard within, speak.'
돈 안 줄라 카네. 이 새끼 이거 공짜로 입 닦으려고. 디미디는 지금 치안 문제 때문에 군대를 비우거나 그럴 상황이 또 안 돼. 반란이 어디에서 일어날까? 디미디에서 일어날까? 그럼 세이버 볼까요? 일단 세이버가 한번 봅시다. 반란 어디서 일어나는가? 디미디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하고. 다행이네요. 디미디 질렀네. 일단 좀 기다려 줍시다. 여긴 저희 마이너스 6인데 떨어지면 얘들이 알아서 막아주겠죠. 식량이 지금 얼마가 흑자인지 모르겠네. 식량이 지금 얼마 흑자인지는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뭐 얻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일단 가라반타이하고의 전쟁은 끝내야 되겠죠, 그죠? 어?
탑수스라니. 야, 기껏 뭐 해보려고 군대를 움직였더니 뒤통수를 치네요. 내가 그래 여기 세이브 해놨구나. 망했네. Be welcome, emissary. Do not expect fine. Before you say anything, no. No. And our people will give thanks to the gods for this refusal of your dank stench rubbish. 자,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속국들은 안 와서 싸울 거고 우린 전쟁에서 빠지는 거죠. 이제 치안 관리해 주면 됩니다. 치안 관리하고 그다음 수입 관리하고 그러면 되겠죠. 우리 속국들하고 가라반타이는 여전히 전쟁 중이거든. 나하고 가라반타이는 이제 휴전했는데. 얘들의 마이너스일까요? 자, 부대를 좀 해산해 줍니다. 그러면은 돈이 좀 들어올 거예요. 얘네 해산해 주면 안 돼. 얘 잡아야 되니까. 그럼 들어온 돈을 가지고 좀 개발해 주는 거고. 그죠, 우리 속국들은 계속 저기 어디에 가라반타이를 진격하고 있죠. We implore you. Show you. 아프리카 인구 증가. 탑수스에는 이게 왜 항만이 아니고 저거야? 넘기고요. 지금 51이죠, 그죠? 51. 다음 턴에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아마 식량이 모자라진 않지 싶은데 내가 농장들을 막 건설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때리지 마 임마. 왜요 왜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내가 게임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부쉈지. 안 그렇겠어요? 아우, 오랜만에 평화가 좋다. 오랜만에 전쟁 없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아,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내 행동을 예측하고 나서 내가 자기 의견을 안 받아주니까 건방지게 나한테 못되게 군다라고 한다면 난 게임을 하지 않을까. 아마 컴퓨터를 부쉈겠죠. 이 세돌은 그렇게 고생해서 컴퓨터 이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코드를 뽑았어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레프기스의 반란이 났네. 어디 건방지게 AI가 그지. 지금 뭐 그 계속 오르고 있네.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식량 문제가 좀 걱정이 되셨었는데 그냥 한 마늘 도배도 괜찮을 정도? 식량은 우리가 지금 여기 빵과 서커스 넣고 있지. 이 조세기 잡아줍시다 이제. 자, 디미디. 얘들은 한 턴 기다려줄까? 두 턴 기다리면 좀 위험할 것 같고.
꾸준히 호전되고 있고. 저거는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턴당 3,000원쯤 들어오네요. 그죠? 3,000원이면 뭐 적은 돈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군대를 줄여서 3,000원이고 군대를 늘리면 또 한 2,000원? 1,000원까지 내려가겠지? 그래도 뭐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수입이 늘었다는 게 처음에 우리가 카르타고 할 때 시작할 때 한두 군단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걸 생각을 하면 저 새끼들은 왜 저 위로 가지? 굉장히 이거는 괄목살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인 거죠. 지금 식량이 60일이 그리고 계속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감이 없는 것 같아. 딱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건드리면 안 되겠죠? 딜레마네 이것도 참. 일단 턴 계속 넘겨봅시다. 가라만티아 문제가 해결되면 저기 어디에요? 이베리아의 그 위성국들도 좀 대략 정리해야겠다. 지금 올라가는 숫자 6이지, 6. 그죠? 4 올라가고. 야, 죽인다. 전반적으로 이제 다 올라가네. 국내가 안정되고 있다는 의미죠. 만약에 주둔군을 뺀다면? 마이너스 3이네. 6이 올라가긴 괜찮아요. 그 올라가 플러스 될 겁니다. 어? 얘들 키다무스 점령하겠는데? 얘들은 그럼 카르타고로 가고 얘들은 군축했었었는데 이제 다시 늘려줘야겠습니다.
for Carthage.식량이 63이었죠? 야, 이 상황에 로마까지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개 끔찍하지. 아르베니가 드디어 군사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건 또 뭐야? 61에서 58로 내렸네. 얘는 이 기술 했군요. 이게 모든 속주에서 공공질서 올려주는 무시무시한 기술입니다. 얘 지금 포위하고 있나? 일단 카르타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아르베리하고 이제 전쟁 터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요구되겠죠? 파괴할까? 측령도 이제 두 개 내릴 수 있네. 여기다가는 세율 높이는 거. 타라코 지방 점령했고요. 요즘은 벌써 얘가 먹었네. 턴 넘기고요.
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가라반티아의 지금 샤르제나 옆에 있는 부대가 좀 많이 신경 쓰이는데 특별하게 결정적인 군사 행동을 안 하고 있네요. 해군이나 좀 확충해 놓읍시다. 지금 제가 저기 포위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일단 저렇게 왔고 얘들이 여기 와서 군대를 좀 보충해 줘야 되는데 얘들보단 얘들이 더 급하니까 턴 넘김. 가라반티아고의 갈등도 이제 대략 정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쪽으로 아르벤이 한 부대 좀 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한 부대가 내려오고 있어요. 부대 이름이 인류의 재앙이네. 재밌게 노네. 인류의 재앙, 인류의 재앙. 뭐 인류의 재앙일지 아니면은 저 누구예요? 켈트 쪽의 재앙일지 한번 해봐야 하는 거고. 자, 매복합니다. 턴 넘기고요.
쟤들은 국경지대에서 수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리아로 밀고 올라갈 여력이 없어요. 쟤들은 어디 가는 거지? 키다모스는 또 켈티키가 점령해버렸네. 자, 가라반티아를 점령. 켈티키. 곧 이거를 이제 조약 파기하고 곧장 공격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별 페널티가 없나 보네. 그죠? 아휴, 가라반티아. 자, 턴 넘길까요? 가라반티아, 여기 해군 부대가 있는데 해군 부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주목됩니다. 어떻게 깅판을 칠까? 뭐 그런 궁금함이지. 나사보네스라는 국가가 공격해왔습니다. 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여친구는 어떻게 주냐면은 켈틱키
도로 이동해 주고. How can I serve? 예, 얘는 계속 여기 짱박혀 있고요. 나름대로 잘 맞고 있네. 발하문 비 프레이즈. It is an honor to serve you. 그죠? 자, 여기 부대 셋 더 보충. 아, 그래도 3,000원이면 만족할 만하네요. 풀 부대 세 군단 해서 3,000원 나오는 거면. 어? 네아폴리스 저건 뭐야? 로마 저 뭐야 저거 잠깐. 로마가 지금 네아폴리스 털렸는데. 저 뭐죠? 헐. 이탈리아 털렸네. 이탈리아를 지금 털었어. 켈트족이 털었네. 켈트족이 털었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네. 에트루리아도 독립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보이족이구나. 보이족이 또 어떻게 이까지 왔대? 자, 다음에 그 샤르데나의 저 양아치 새끼들이 상륙했는데 저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저거? 얘는 한 턴만 이동 못하고 그죠? 다음 턴에 아마 저기 우리 도시 쪽에서 반란 일어날 거예요. 그 진압해주러 가지고. 해군만으로 막을 수 있을란가? 저거 한번 해볼까? 로마가 네아폴리스를 탈환했는데 쟤들 이제 뭐 고자 수준 같은데. 로마가 집배하는 걸 보면
이번 공격도 안 하네. Take this subsidy. Our treasuries were over full. 쿨. 그 옆에 그 싸우던 놈들하고는 휴전했습니다. 하필이면 키다모스에서 일하네. 아슬아슬하게 이동거리가 되네. 다행입니다. 좋아요. 안정되고 있네요. Ships to port. Easy into port. 타라코에 펴주면 다음 단에 반란 터질 겁니다. 그거 진압하면 이제 쉽게 그 옷 올릴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칙령을 그리고 네, 상업 보너스를 주는 걸로 바꿉시다. 요것도 우리 무역항 많으니까. 로마는 잃어버린 그 고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 이 자식들 군대 되게 많네. 켈트 놈들, 그지? 너? 해군으로 막네. 로마는 반란군한테 먹혔고요. 흥미진진하네요. 저 반란군 한동안 둡시다. 그러면은 질서 올려줄 것 같으니까. 많이 호전됐네. 아까 이전보다
켈티키 부재도 많네. 얘는 매복합니다. 자, 식량 생산 건물 좀 늘려줍시다. 지금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늘려주고 또 한 구 늘려주고 그러면은 선순환이지. 오, 로마가 다시 네아폴리스로 들어갔네요. 기근인가 보네. 제대로 봐라. 되게 지능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또 정작 타라코 지방,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지방이 평정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어떻게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타라코네시스군요. 젠틀은 뭐야? 보자, 파자니아 지방은 두어 턴 더 기다려주지 뭐. 타라코네시스는 계속 기다리고요. 제루리아. We see little gain in trade between our peoples. Turn 넘기고요. 다음 턴까지 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보이족 군대 엄청 많은데? 켈트 새끼들이 게임에서 굉장히 세요. 켈트, 게르만, 뭐 세력이 굉장히 강해. 로마가 저렇게 밀릴 정도면은 AI가 멍청한 거겠지. 헐. 좆댐. 내가 쟤들 꽤 당하다니.
이렇게 끝내주죠. 그러면 좀 덜하지 싶은데. 돌아가는군요. 타라코에서 다시 반란. 일리리아 연합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두고요. 얘들이 잡아줍시다.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자, 세이브 로드가 산 장군입니다. 아이씨 되게 곤란하네. 호기롭게 하는데 쉽게 얘기할 줄 알고 호기롭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다. 자, 매복 한번 해주고 사실 이럴 때는 그 뭐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군대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자, 더 만들어주고 요거는 계속 여기 주둔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이탈리아로 공격을 가도 되지 않겠나 되긴 하는데 시칠리아가 또 막 시라쿠사구나. 시라쿠사가 또 막강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건 특별하게 없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역사에서의 대략 카르타고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여기서 시작하면은 밸런스가 좀 붕괴되긴 하겠네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